와, 여기 지금 기대온이 엄청 날라왔어요. 와, 여기 용머리 어치하고 이제 가시 어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파서 못 만지겠어요. 지금 맨손이라 나중에 좀 숙소 가서 한번 만져볼 건데, 지금 머리통 이렇게 있는데 턱 보이시죠? 와, 진짜 커요. 이건 손이 장갑을 벗어야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여기 플라잉 게코라고 하는 이게 게코 종류인데요. 국내에도 이제 판매하는 게 많이 있죠. 이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동화명인데, 날아다닌다고 해야지. 응? 막말 그대로 뛰어다니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건 솔직히 뛰어서 이제 좀 멀리 멀리 뛰는 그런 게코인데,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긴 파충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자, 여기 방패사망이 종류인데, 이런 거는 좀 종류가 국내 거하고 달라서 되게 신기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꽃사마귀 종류는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주 신기하고 예쁩니다. 국내에 있는 공벌레와 비슷한 종류죠? 국내에는 이제 엄청 조그만 공벌레인데, 여기는 메가볼이라는 이렇게 공벌레가 있습니다. 기대온 잡았어요, 기대온. 아, 수산물 기대온 나왔어요? 오. 기대온, 대형. 와, 기대온 큰거 잡았네요? 와, 근데 저는 이 메가볼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나 이거 싸움 붙이게. 이걸 거의 전 메가볼은 처음 보거든요. 국내에서도 이거 키울 수가 없죠. 지금 페리왕이 나왔는데 엄청 커요. 제가 거기 이제 아르고 프로에서 봤던 애들하고는 진짜 크기가 다르죠? 국내 왕사슴벌레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큽니다. 우와, 여기 지금 기대온이 엄청 날라왔어요. 와, 저기 기대온이고, 기대온 천지. 와, 여기 이제 중각친구하고 장각친구, 그리고 여기 암컷이 또 날라와. 오, 뭐야? 오! 오, 버킷티, 버킷티. 오! 버게티! 와, 버게티! 버킷티. 버게티! 버게티! 와, 이거 크다, 이거 근데. 와, 이거 큰데요, 버킷티? 와, 뭐 예쁘다, 예쁘다. 와, 버킷티 예쁘다. 날라오고. 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라오네요, 애들이. 아, 좀. 와, 지금 뭐가 나올까 하고 주변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어두컴컴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채집을 하면서 여기 등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온, 기대온. 우와. 이거 기대온 장갑이다. 기대온 큰거 나왔다. 와.